아유, 근데 니 너무 살이 더 찡었노? 아유, 어떻게 하려고 그래노? 배 좀 집어넣어, 배 좀 집어넣어. 우리는 어머니가 살쪘다고 하면 진짜 찌신 건데. 아, 너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.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. 사실 소화불량이 비만은 물론이고요.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요. 네? 오. 무섭지 않아요? 계속 웃음이 나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.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어머. 도저히 살이 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살이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. 나중에 스페셜 요원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.